대학 면허를 취득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 통쾌한 운전강사 휴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대학 면허 굴절 코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굴절 코스 올렸는데 굳이 또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만드는 이유는 몇몇 분들이 제가 올려드렸던 굴절 공식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꺾으려다가 뭐 탈선 나고, 그다음 앞범퍼하고 항색선 하고 30cm 맞추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앞범퍼에 30cm, 40cm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색선에 범퍼를 걸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물받이 맞추고 다시 핸들 풀어서 뒤로 뺄 때도 우측 범퍼나 좌측 범퍼에 항색선을 걸치게 해서 꺾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30cm는 애매하잖아요. 내려서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방법으로 앞전에 굴절 공식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시험을 보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앞범퍼에 항색선을 걸쳐서 꺾어 나가는 굴절 공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일정 대응 굴절 코스 설명입니다. 자, 우리 기존에 우리 굴절 코스는, 자,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자, 앞범퍼가 항색선에 이렇게 30cm 또는 50cm 띄어서 한 번에 꺾거나 30cm 띄어서 이렇게 진행해서 물받이 맞추고 다시 번호판을 항색선에 맞춰서 다 꺾고 나갔었어요. 그죠? 마찬가지 왼쪽도 차가 범퍼가 이렇게 30cm를 띄우고 다시 우측 다 꺾어서 물받이가 항색선에 걸치고 다시 뒤로 후진했을 때 범퍼가 번호판이 항색선에 걸치고 우측으로 다 꺾었습니다. 이 공식을 이제 쓰지 않을 거예요. 이 공식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범퍼가 요 항색선에 요렇게 걸칠 거예요. 걸치고 왼쪽 다 꺾어서 물받이는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물받이 맞추고 그 다음에 뒤로 뺄 때도 번호판을 항색선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요렇게 꺾을 때는 우측 앞범퍼가 항색선에, 여기서 꺾을 때는 좌측 앞범퍼가 항색선에 걸치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하신다면 이 굳이 30cm가 아니라 항색선에 맞추면 다 공식이 잘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항색선에 범퍼를 맞출 때는 진입이 정말 중요해요. 진입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뒤로 뺄 때 이 뒷바퀴가 이 검은색에 안 걸려야 돼요. 검지선에, 그죠? 안 걸려야 되는데, 이 항색선이 내 차하고 두 개 정도 띄우고 들어오셔야 돼요. 두 개 정도 띄우고 들어오셔야 여기가 뒤로 뺐을 때 검지선에 안 걸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스 들어오죠. 자, 보시면 여기에 항색선이 두 개 정도.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뒤로 뺄 때 여기 공간이 나중에 있어줘야 이 검지선을 터치 안 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셔야지, 여기를 또 붙어서 항색선에 붙여서 들어오시면 이 공식은 안 먹힙니다. 이 정도 띄워 주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사진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범퍼, 자, 앞범퍼 보이시나요? 이렇게 앞범퍼가 항색선을 걸치게, 번호판 보이죠? 이 번호판이 이렇게 걸치게, 자, 보이시나요? 요렇게 걸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요렇게. 그래서 오른쪽 항색선 두 칸, 범퍼 항색선에 걸치게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는 거죠, 그죠? 왼쪽으로 핸들 다 돌리고, 자, 왼쪽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물받이까지 지금, 그죠? 자, 물받이 요렇게, 이거 보이시죠? 요 타이어 앞에 여기 보이죠? 여기 물받이, 여기 요 물받이가 항색선에 걸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까지
이때 반클러치 쓰시는 거예요. 뭐 엑셀 밟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넣고 클러치와 브레이크만 적절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지하시면 됩니다. 물받이가 너무 앞으로 나오고 이 바퀴가 이 선을 밟는 거예요. 바퀴는 항상 물받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후진 넣고 핸들 원위치 하시고 이제 뒤로 빼야죠, 그죠? 예. 자, 뒤로 뺐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오른쪽 범퍼가 이 황색 선에 걸치게.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사진 보면 자, 이게 오른쪽 범퍼예요. 예. 블랙홀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오른쪽 예, 범퍼입니다. 가까운 범퍼. 이게 황색선 보면 뒤에 약간 예, 아스팔트가 좀 보이게 살짝 이렇게. 자, 번호판이랑은 대충 한 10cm, 15cm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이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가 황색선 두 칸을 안 띄워 들어오시면 뒷바퀴가 검지선 밟는다고 그죠? 그래서 탓은 날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일단 넣고 왼쪽으로 다 꺾고 이제 갈 때 앞바퀴가 혹시라도 내가 공식을 잘못했을 때 이 앞바퀴가 여기서 검지선을 밟을 수 있죠. 처음에 꺾을 때 여기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뒷바퀴는 나중이에요. 앞바퀴가 먼저 걸리니까 앞바퀴가 걸릴 것 같으면 섰다가 잠깐 뺐다가 다시 꺾으셔야 돼요. 자, 수중 공식 제가 올려드렸죠, 그죠? 그래서 자, 가는데 앞바퀴 안 걸리면 뒤쪽을 보는 거예요. 걸리나 안 걸리나. 그래서 앞바퀴가 걸리면 살짝 멈춰서 많이 빼는 게 아니에요. 살짝 걸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5cm만 뺐다가 꺾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돌아서 쭉 들어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왼쪽에 황색선이 두 칸 정도, 여기 앞범퍼가 황색선에.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황색선이 하나 두 개 정도 들어오게. 그리고 자, 앞범퍼 보이시나요? 범퍼가 예, 번호판이 황색선 뒤에 있죠? 살짝 이렇게 걸쳤죠? 이렇게 약간 아스팔트 보여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다 돌리시고 또 똑같이 물바지예요. 물바지. 자, 보이시나요? 똑같이 물바지. 요 끝에 물바지. 요 보이죠? 요 물바지. 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 뒤에 뒷바퀴 한번 보세요. 내가 황색선 두 칸을 띄웠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있죠? 이걸 붙어서 들어왔으면 아마 뒷바퀴가 황색선을 물고 있을 거예요. 이때 후진하면 이제 탈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뒷바퀴 끝이 이 한 20cm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왔을 경우. 그러니까 두 칸을 띄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핸들 풀고 후진 넣고 그대로 뒤로 뺍니다. 이번에는 여기 왼쪽 범퍼가 황색선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솔직히 약간만 더 빼는 게 좋아요. 여기 왼쪽 보면 와이퍼 보일 거예요. 와이퍼 끝. 여기 보이죠? 검은 와이퍼. 요게 황색선 요 끝이랑 걸치게끔. 약간 더 빼셔도 됩니다. 약간 더 빼셔도 돼요. 약간 더 빼야지 바퀴가 안 걸립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와이퍼, 여기 턱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이 황색선 끝라인하고 걸쳐지게.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보면 한 20cm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요런 식으로. 자, 요 부분입니다.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맞추는 방법보다는 이게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다 돌려서 기어 넣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때도 마찬가지 빠져나갈 때도 왼쪽 앞바퀴 걸리는지, 걸리면 멈춰서 핸들 풀고 5cm만 뺐다 꺾으시면 되고요. 많이 안 걸려요. 운이 나쁘면 내가 여기 진입을 잘못했을 때 삐뚤하게 들어왔을 때 여기가 살짝 터치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지 풀고 뒤로 뺐다가 꺾으시면 돼요. 여기는 잘 안 걸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굴자는 좀 더 쉽게 여러분이 통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 그걸 보시고 일단 넣고 자, 아까 황색선이랑 아까 기억나죠? 네. 자, 요만큼 보이시나요? 요만큼 띄우고 들어가는 거. 네, 띄우고 들어갑니다.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걸 보셔야지, 그죠? 번호판. 예, 이렇게 잘 띄워 들어오셔야 돼요. 자, 번호판이 황색선에 걸치면 스탑, 그죠?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리고 자, 우측
물받이 항색선에 스탑. 그 다음에 풀고 둘 셋 손짓 넣고 자 범퍼 네, 밑에 왼쪽 범퍼죠. 네. 항색선 뒤에 됐나요? 여기서 더 뒤로 빠지면 뒷바퀴에 걸려요. 왼쪽 다 돌리고 자 이제 오른쪽 앞바퀴 돌리는지 보세요. 자, 오른쪽 안 걸리죠? 안 걸리는 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왼쪽 봅니다. 왼쪽. 자, 걸릴 것 같아요. 좀 많이 뺀 거예요. 그러면 살짝 풀어주세요. 자, 이제 안 걸렸어요. 다시 감고.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 띄우고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번호판. 항색선에. 스탑. 자, 오른쪽 다 돌리시고. 그 다음 왼쪽 물받이. 자, 물받이, 항색선에, 스탑. 풀고, 그 다음에 후진 넣고, 번호판 뒤에. 자, 위에 오른쪽 범퍼가 항색선에 살짝 크로스 되게, 이렇게. 자, 오른쪽 다 돌리시고, 자, 왼쪽 걸리는지 보시고요. 자, 왼쪽. 자, 왼쪽 안 걸리죠? 자,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도 안 걸려요. 자 이제 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방향전환 마찬가지 이 황색선에 맞춰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방향전환 코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